니킨 좀 훈련시켜서 우리 겨울에 니키랑 같이 캠핑도 가고 그래 놀러도 가고 캠핑도 엠핑 아니었어? 지원이도 궁금한 거 있으면 훈련사님 오시면 물어봐 알았지? 궁금한 거 강아지에 대해서 뭐든 물어봐 다 하셔 모르는 게 없으셔 너무 많이 아빠보다 더 하셔? 아빠보다 훨씬 많이 하셔 아빠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 바로 강영호 훈련사님한테 배운 거야 아빠가 알아 아버지는 안 오셨다고 그랬는데 아, 안 오셨다고 하실 거예요? 안 오셨으면 안 오시면 어떡하죠? 오셨다! 문 열어줘 문 열어줘 You're a big fan! You're a big fan! 알겠어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아유, 이제 우리 이제 니키구나. 어머나! 아유, 안녕하세요. 참 시원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부인에 대한 공격이 좀 있습니까? 아빠가 있을 때는 그래요. 예, 저희가 있을 때는 조금 통제가 되는데. 와, 달려들지도 않고 가만히 있네. 근데 통제가 가능한 게 참 대단하네요. 근데 약간은 그 어떤 그 경계하는 거 경계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워낙 지금 소심하고 좀 겁이 많고 촬영팀도 많고 이러니까 그쵸. 낯선 사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앉으세요. 네. 네. 앉으십시오. 줄을 좀 잡고 계셔도 괜찮아요. 아, 줄을 잡고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후다닥 뛰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목줄이 탄탄하면 이걸 좀 풀어놔도 괜찮아요. 아 풀어놔도 괜찮겠어요. 일단 제가 적극적으로 예, 예, 예. 아, 아버님 계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 어, 아니 아니 아아아 그 알겠습니다. 오 어, 아니 아니 아아아 그렇죠. 안돼. 답답해서 편리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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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 그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 목줄이 탄탄하면 이걸 좀 풀어놔도 괜찮아요. 입마개를 풀고 입마개를 풀고요. 줄을 꽉 잡고 계시죠. 목줄이 탄탄하면 네. 목줄이 탄탄. 입마개를 빼셔도 입마개를 푸시라고 그랬는데 아 예예 어떤 걸 써? 걔가 답답해 하니까 입마개 풀면 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얼굴 전체도 안 보고 짓는지 안 짓는지 안 보고 싶은데 얼굴 잘생겼네. 네, 표정이 좀 좋아졌죠? 예, 예, 예. 표정이 훨씬 더 밝아지고. 옳죠, 옳죠. 얼씬 더. 아, 네. 아그 우리 남편 보호자님이 확실히 훈련을 좀 많이 시켜요. 네, 지금 강영호 훈련사님의 정말 수제자예요. 정말. 네. 정말 수제자예요. 정말. 네, 강영호 훈련사님의 정말 수제자예요. 아, 정말. 근데 저 오늘 저 강영호 선생님 안 왔어요. 어? 강영호 선생님 안 왔어요. 어? 아, 오늘 네, 어떻게 사정이 사정 개인 사정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은 일단 이제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어떡하죠? 강영호 선생님 안 왔어요. 어? 140번 보셨다고 그러니까. 하셨네요. 정말. 예, 예. 아니 왜 집 계세요? 아, 아니 왜 집 계세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어수선 욱할 뻔했습니다. 어수선 욱할 뻔했습니다. 전생에 부부였는 것 같아요. 니키랑 그래 서운하실 정도로. 네. 앉아. 옳지. 웃고 있잖아요. 벌써 바라볼 때. 아니 우리 보호자님이 강훈련사님을 바라볼 때 표정이 좋을까요? 아니면 니키를 바라볼 때 좋을까요? 강훈련사 오신님 오시면 저 진짜 이 표정을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눈물 흘릴 것 같아. 지금 눈동자라니까. 지금 눈물이 지금 약간 그렁그렁하고 있습니다. 벌써. 예. 벌써 여기 예. 벌써 약간 냄새가 나거든요. 아 강훈련사님의 냄새가 나세요? 네? 긴장이 돼가지고 어제부터 어제부터 그래서 긴장 회사에서도 네. 네. 야, 이제 이따가 들어오면 덥석 끌어안으세요. 아 그럼 바로 블로킹 하실 것 네. 같아요. 고맙습니다. 와 저 농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라는 게 진짜 많이 봤다는 거거든요.
보호자님이 네. 이 보드콜리를 하우스 시키고 네. 보호자님이 만약에 자리를 비끼면 자리를 한번 떠나볼까요? 네, 아, 예. 얘가 어떤 행동을 보여? 네. 좋은 시험인 것 같아요. 미키 하우스 들어가. 미키 하우스. 하우스. 그렇지. 와. 정말 강훈련 선생님 영상 보면서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고 네. 자, 아버님. 아주 깔끔하게 하우스. 아버님. 이야. 시야까지 가려두시고 아주 완벽합니다. 이거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죠. 연령 많이 보셨네. 아버님이 없으셔야 돼. 이거를 조금 열어볼까요? 네네, 네, 제가 열을까요? 예, 예. 왜냐면 이제 보고 짓는지 아닌지 보게. 오. 으르렁하네요. 오. 으르렁하네요. 아이들 친구들이 놀려면. 아, 놀래.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네. 네. 무섭다. 무서워요. 선생님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뭐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니키를 흉내내신 거죠? 앞장 엎드린 니키를. 아, 미안해. 이런 아저씨가 아닌데. 네,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너희들 즐거우라고. 재밌는 아저씨야. 깜짝 놀랐네요. 거의 보통이 아닌데요. 만약에 하우스 아니, 없었으면.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못해서 그냥 이렇게 두고. 하우스가 없으면 이거 덤비겠다. 그죠? 네. 확실히. 입질이 하는 경험이 몇 번 있죠? 네. 아.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제 여기 방석에 있고, 이제 이 막내가 같이 논다고 이렇게 갔다가 아무도 이제 생각지도 못한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물렸었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이렇게 으르렁 하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물어서. 그거 조금만 더 여쭤봐 주세요.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뭐 만지려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가만히 있었는데? 아, 만지려고 했죠. 장난 좀 친다고 앞에 가서 이렇게 좀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근데 항상 그래도 별로 니키가 크게 반응을 안 했었는데 그날따라 한 두 번 정도 이제 그렇게 물리고 또 며칠 뒤에 한 번 더 물렸어요. 혹시 그게 캔넬 근처였는지? 두 번이나. 그럼 그때가 혹시 위치가 캔넬 근처였어요? 네, 여기 딱 옆이에요. 네, 네. 니키는 여기에서 옆이 있고. 아버님 들어오세요. 네. 아버님 들어오세요. 네. 와. 캔넬 위치를 바꿔야 돼요. 저런 개들이 있어요. 캔넬 위치를 조금 바꿔야 돼. 아. 제 생각하고 아마 강 훈련사님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네. 똑같을 바꿔라.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말. 야야 무슨. 아 이거. 아. 아니야 전혀 이거는 계속, 그냥 폼으로. 아. 아바타처럼. 예, 아바타. 선생님은 음악 듣고 계세요. 음악 듣고 지금 뭐 저만 들었어요. 아바타. 애청자입니다. 지금 애청자. 지금 아바타라 듣고 있어요. 음악. 이제 걔를 좀 빼가지고 아빠 있을 때하고 또 한번 보죠. 차이를. 봐봐. 또 달라. 바로 거기로 가네. 혹시 지금 저 아빠가 없고 엄마가 줄을 이렇게 잡고 있어도 지금 같은 모습이 나올까요? 어머니가 한번 줄을 한번 잡아보시죠. 안돼. 안돼. 너무 잡아. 괜찮아.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저를 싫어하진 않거든요, 니키가. 니키가 저를 싫어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있어도 항상 시선은 남편에게 가 있지만. 줄 잡는 게 굉장히 어색하죠. 네, 어색해요. 줄 잡는 것까지. 아 엄마 주소요. 아빠가 어디 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 줄 잡고 계신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불편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지금 니키가 참고 있는 거지. 지금 아버님 안 계시고 만약에 줄을 놨다. 그럼 100% 저희들한테 던질 거예요. 지금 느낌상으로. 저희 고민이 그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진짜 누가 와도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쵸. 처음에는 저도 그냥 야 사람 다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우스 들어가려면 말을 잘 들으니까 하우스 들어가서 좀 짖더라도 외부인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게 어쨌든 그 공격성의 그 근본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끝까지 이 모습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외부에서도 혹시나 한 번이라도 공격성이 나오면 그 한 번은 너무 치명적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네. 만약에 그 저 조그만 반려 강아지 그 조그만 애들은 그 물림이 크다거든요. 네, 그렇죠. 그 애들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